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토픽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도 친숙한 냉킹 코너를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요트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고급 수준의 호텔에도 지지 않을 정도의 다양한 과학기술이나 설비가 갖추어진 대저택 같은 요트들이 많은데요. 그럼 곧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트 탑10을 소개해드릴게요. 12. 라이징 선. 2억 달러라고 하면 무엇의 가격일 것 같으세요? 아마 이 정도면 고층 아파트나 스포츠 경기장 몇 개를 살 수 있는 금액일 겁니다. 이는 제3세계 일부 나라의 연간 예산을 넘는 숫자입니다. 이 2억 달러의 가격은 음악 프로듀서 데이비드 게펀 씨가 소유한 요트 라이징 선의 가격입니다. 배 안에는 필요시에 헬기 착륙장으로 바꿀 수 있는 농구 코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도주 양조장이나 극장, 손님과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는 82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실은 5개의 층에 배치되어 덜 나위 없이 호사로운 설계로 완성되었다고 하네요. 9위, 세븐시즈. 2010년 취항한 길이 86m의 이 호화선의 소유자는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세븐시즈는 12의 요트보다는 크기가 훨씬 작지만 여기에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크기가 아니죠. 이 배는 헬스클럽에 마사지룸과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극장 스크린 정도의 높이인 4.5m의 유리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게다가 영화 감독이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드넓은 갑판까지 갖추고 있답니다. 8위, 레이디 모라. 이 요트는 길이 105m로 1990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억만장자인 나세르 알라시도시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비용은 2억 1천만 달러가 들었답니다. 이 엄청난 고가의 구매를 하기 전에는 소유자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었는데요. 알라시도 씨는 이 요트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선체에 새겨진 문장에는 24캐럿 순금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레이디 모라는 손님 30명과 승무원 60명 이상을 여유있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선내에는 헬기가 있고 유명한 데이비드 암스트롱 존스 씨가 디자인한 약 23m의 식탁도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디 모라의 최대 주목 포인트라고 하면 개폐식 지붕이 달린 수영장으로서 사이드에서는 갑판 의자에서 쉬거나 깨끗한 모래 위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7위, 알밀 카브. 이 요트의 길이는 133m, 폭은 18m로 2008년 취항했습니다. 카타르의 하마드 알사니 전 총리의 지시로 독일의 페터 시프바우 씨가 설계했는데요. 배에는 호화로운 선실이 10개나 있고 최대 24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방에는 욕실과 넓은 객실, 더블 침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을 위한 개인용 VIP룸이 2개, 승무원을 위한 쾌적한 객실 55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장이나 바, 헬기 착륙장, 수영장과 선탠 기계, 다양한 워터스포츠 설비가 완비되어 쾌적한 휴가를 보낼 수 있답니다. 6위, 오나. 러시아의 억만장자도 이 고급 장난감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2008년에 취항한 길이 110m, 폭 16m의 요트 오나는 길바라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대자본가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 씨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47명의 승무원이 관리하는 이 슈퍼요트를 타고 자신의 개인 섬을 자주 방문했는데요. 요트에는 수영장, 스포츠센터, 오픈바, 마사지룸, 극장, 스파센터, 사우나 등 우스마노프 씨 본인과 그의 손님 12명에게 쾌적한 휴가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설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5위, 알사이드. 이 요트는 소유자인 오만 국왕인 카부스 빈 사이드 알사이드 씨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요. 그는 요트를 5척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알사이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2007년 취항한 이 배는 길이 155m, 폭 24m이며 제작에는 3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요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그 무게가 1만 6천 톤에 달하는데 운행할 때는 시속 40km로 상당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알사이드에는 최대 손님 70명, 승무원 150명이 승선할 수 있습니다. 배 안에는 대형 관현악단용 콘서트홀까지 있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왕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에 외부인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요트 내부의 사진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4위, 요트 A. 이 요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러시아의 기업가인 안드레이 멜니친코 씨입니다. 제작에는 4년이 소요됐고 유명한 필립 스탁 씨가 디자인을 담당했습니다. 취향은 2009년으로 길이 119m, 폭은 19m에 비용은 3억 2천3만 달러가 들었는데요. 이 요트의 특징은 외관이나 크기가 아닌 독창적인 인테리어에 있습니다. 이곳은 상상하기도 힘든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해요. 7,200평방미터의 부지에는 디스코홀이 있고 이동식의 벽을 통해 4개의 대형 룸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총 6개의 객실이 있다고 합니다. 멜니친코 씨의 개인 침실은 넓이 750제곱미터로 회전 침대가 놓인 것이 특징인데요. 요트의 내부 전체가 투명하게 되어 있고 식사 때 손님들은 프랑스 고급 크리스탈 식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언제나 수영이 가능한 제트 풀장도 3개나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3위, 이클립스. 이 배의 소유자는 러시아의 기업가인 로만 아브라모비치입니다. 2010년에 취항한 이 요트는 162.5m로 세계 2위의 길이를 자랑하고 있으며 폭은 22m입니다. 배 안에는 수영장 2개와 헬기 착륙장이 2개, 하이드로 마사지 바스, 디스코홀, 소형 잠수함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요트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은 아브라모비치는 완벽한 안전지대에 있다는 안심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선내에 설치된 방공 시스템도 그의 경호 덕분에 안전합니다. 이클립스의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설비에 있다네요. 이 고급스러운 요트에서는 소유자의 허가 없는 촬영도 불가능합니다. 파파라치 방지용 레이저 시스템이 외부에서 촬영된 모든 사진에 대해 광선을 발사해서 사진을 파괴하기 때문이라네요. 총 비용에는 3억 4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2위, 두바이. 브루나이 국왕에 의해 1996년 건설이 계획된 요트에는 본래 골든스텐이라는 이름이 붙을 예정이었는데 몇 가지 이유로 왕은 이 슈퍼요트의 건설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고 이를 이용한 아랍에미리트의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현 총리가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2006년 취항하여 길이 162m, 폭은 22m로 비용에는 무려 4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호화로운 수상도시를 닮은 이 요트에는 115명이 승선할 수 있습니다. 일광욕을 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수영장에는 수작업으로 만든 타일이 깔려 있습니다. 내부에도 수작업으로 만든 모자이크가 쓰였고 상가판에 이은 나선 계단에는 색깔이 변화하는 유리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위, 아짬. 소유자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겸 아부다비 수상인 할리파 빈 자이드 나얀 씨입니다. 2013년 취항한 이 요트는 길이 180m, 폭은 21m로 비용은 6억 5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아짬은 약 9만 4천 마력이라는 힘을 자랑하는데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요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공격에서 몸을 지킬 수 있는 독자적인 방공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크기와 파워를 가진 요트에는 편의시설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 자신의 요트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도 아짬의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채널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랭킹이나 재미있는 영상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잊지 말고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